실제로 본 적도 있어요. 근데 여기 많이 지나다니. 이 거리도 그렇고 차도를 막 이렇게 다니니까 멀리서 보면 막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. 운전면허증이 아닌 것을 이제 우리 어린학생들은 찍어서 보내더라고요. 모르진 않죠, 저희들이. 법이나 이런 게 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. 제 면허증 사진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진을 찍어서 등록을 했는데 등록이 되고 탈 수 있게끔 잔금이 풀리더라고요. 결제만 했던. 생각보다 너무 서비스가 1년 조금 이제 좀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서비스는 아니다 보니까 지금 경찰 쪽이나 도시청 쪽이나 여러 가지 조금 논의를 하면서 빠진 시기 나오고 있거든요.